여기 진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계곡 깨끗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깨끗한데. 깨끗해야 뭐... 살지. 물이 좀 많기는 많은데 있을 것 같아요. 자, 돌틈으로 보면서. 근데 두 분은 어려서는 이런 걸 잡아보신 거예요? 오늘 잡아봤죠. 그렇죠? 저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서. 물이 좀 깊어가지고 가지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아마. 돌을 제끼며 있는 거예요? 네. 돌 밑으로, 이끼 밑으로 일쪽으로 들어가요. 지금이 추우니까. 네. 잠깐. 이거 한번 봐봐. 뭐가 하나 더. 이, 나무 이파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요, 여기 있네. 아, 있다. 저! 빨리 잡아. 이거 진짜네? 어. 예. 오. 어, 아이고, 귀여워라. 와, 진짜 있네. 제법 크다. 그 돌을 제끼면 확 도망갈 것 같은데 안 도망가네, 바보가. 저도 가재잡이에 도전해봤는데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 눈에는. 그런데 보이라는 가재는 안 보이고. 와, 어떻게 뱀이야. 안 돼, 아버님 안 돼, 아버님 안 돼, 보시면 안 돼. 뱀이야, 뱀. 아니, 아빠 그거 독사 아니지? 아니다, 물뱀이다. 에이, 진짜 이치 하지 마. 이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거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아, 큰일 났네. 그런데 제가 놀라서 멈칫한 사이. 여기요. 또 잡았어요? 우와, 잡았다. 제일 큰 거. 크죠? 제일 크지. 이건 완전 형님이네. 완전 형님이에요. 이건 바닥까지라 그래도 되겠다. 많이 잡았네. 와, 크다. 아, 진짜 한 마리만 잡아보자, 한 마리. 여 밑에 쪽으로 한번 보시죠. 예? 허탕만 치는 제가 답답했는지 집시맨의 지원 사격이 이어집니다. 어이, 오, 있어, 뭐요? 있어, 아버님 있어. 진짜 잡으세요. 아, 한 마리 잡았다. 어디 한번 봐요. 아, 물은 거 아니지 나. 잠깐만. 이거 맞아요? 우와. 아, 있다. 아, 가재를 잡은 기쁨을 맛볼 새도 없이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우와. 나는 또 잡았다. 나이스. 아내 이어 남편까지. 몇 마리 돼요? 좀 잡았나? 이게 딱 축구팀이래요. 네? 몇 마디? 축구팀이야. 11마리. 주장 한 마리 있고 나머지 10마리. 딱 맞춘 거 11. 그리고 그럼 된장찌개하고 호박전. 날씨가 오늘 호박이 딱 한 개 있는데 한 개 가지고 뭐 두 삼 먹기 충분할 거예요. 그럼 이걸로 가서 네. 민물가재 된장찌개. 그렇죠. 그리고 호박전. 네, 호박전. 그래서 밥해서 먹기. 예. 예. 근데 이거 가지고 라면 또 맛있다 그러더라고. 게라면? 가재라면? 가재라면. 민물가재라면? 내가 그거 물어봤지 어떻게 된? 어, 라면이 더 당기는데. 좋아. 우리는 도전. 우리 도전. 가재잡이에 열중하는 사이 어느새 어둑해진 주변. 서둘러 저녁 식사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의 주 메뉴는 호박전과 가재라면입니다. 아, 깻잎, 고추, 맛있는 것들이. 근데 어머니 호박전 모양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면 이 모양이죠. 아니, 쓸 줄 아세요? 제가 쓸까? 아, 저도 쓸 줄 알아요. 써? 오, 동그란 방식이 아니구나. 오늘은 남편을 대신해 제가 주방 보조로 나섰습니다. 먹는 것보다 이 소리가. 네, 소리가 참 정감 있죠, 이 소리. 이 소리를 들으니 그때 그 맛이 다시 생각나네요. 두 분은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우리요, 중매요. 저 시어머님이 직접 이제 며느리 감을 보러 오셨지. 몇 살이에요, 그게? 그게 몇 살 때요? 그때가 스물 이제 뭐 두 살 한 살 21살이가 두 살이가 그때. 와. 그때 우리 시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셨어요. 어. 안 좋으셔가지고
아드님의 결혼을 서두른 거예요. 예, 그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들 나이도 속이고 뭐. 에? 내가 22살이라 하니까 아들도 22살이라 하고 뭐. 아, 그때 근데 아버님은 솔직히 몇 살이셨는데? 그때는 20살이었죠. 20살이고 나보다 2살 어리니까. 뭐야? 아니 그러면은 누님이랑 결혼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나이가 2살 많으니까. 그렇게 한 40년 오신 거죠? 맞아요. 와. 다 익었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먹기 좋게 잘 부쳐진 호박전. 가만히 보고만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우리 하나씩 먹어보죠. 예, 예, 예. 드셔보세요. 원래 부치자마자 먹는 전이 가장 맛있는 법이죠. 맛없어도 하는 거죠, 지금. 아버님, 먼저. 아, 예. 이거 호박이. 맛있다. 간장이 시초가 좋나? 간장이 시초 좋아? 괜찮아? 야, 근데 이게 금방 이렇게 익어버리네, 두꺼운 건데.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가재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채소까지 더해졌는데요. 정말 이러려고 이러는 거 아닌데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색이 금세 붉은색으로 싹 변하네. 오호. 가재로 먼저 국물을 낸 다음 마법의 가루들을 뿌리고 조금 기다리기만 하면 육수는 완성. 국물 맛 안 볼 수 없잖아요. 제가 미리 간을 한번 봤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맛있는 거니까 분명히 맛있을 거야. 냄비 안에 가득한 면이 어느새 보글보글 끓어갑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호사스러운 라면. 호사면. 각자 자기 거 자기 덜어 먹기. 그래요? 아니 아니요. 저 덜어 드릴 겁니다. 규정상 한 사람 앞에 세 마리씩 일단. 가재 라면이 완성되고 부부의 정성이 담긴 넉넉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치 무슨 버섯 전골에 라면사리 넣은 것 같아요. 저는 미나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재료를 주셔서 넣어봤는데 맛있네 이게. 이게 있으니까 미나리라고 네. 생각. 나는 이거 먹어봐야지. 완전히 라면 맛이 아니고 어떤 전골 맛이. 예, 전골 맛에 살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예. 어때요? 맛있어요. 나도 먹어봐야, 나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저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아. 가재는. 민물 가재. 이게 거의 새우 같은 맛이 나는구나. 와, 정말 국물은. 이거 버리면 안 되겠다. 응? 아버님, 밥 넣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가져 우리 이런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지 않으면 그건 반칙이죠. 라면 이렇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식사 후 부부의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따님들 이제 다 성장하셔가지고 따님 두 분이 결혼하셨다고 하셨죠? 네, 둘 결혼하고 1호, 2호 결혼하신 거고 그렇죠, 막내는 홍기가 훌쩍 넘었는데 결혼할 의향이 별로 아직까지 없나 봐. 아, 왜 집안에 근데 꼭 한 명씩 있잖아요. 네. 막내들, 뭐 둘째 따님이 지금 슬로바키아에 가 있는 거죠. 일단 자주 볼 수도 없고 좀 일단 여기 손자가 있어요? 고 남매. 아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그러니까 화상통화 사셔야지. 말로 온 김에 우리도 한번 통화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근데 보통 유럽하고 한 여기하고 한 8-9시간 7시간 그죠? 그럼 이제 메시지 보내놓고 얘기하고 있다 보면은 따님한테 전화 오르겠네. 예. 왔다. 여보세요. 아 현아.
얼굴이 예쁘긴 했는데 그래서 네가 통화해봐라. 엄마 어디세요? 네 좋아하는 김신님 옆에 계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 연예인이다. 너무 좋아요. 아, 아니 그런데 이제 새로운 좋은 소식 들었던 게 그 캠핑카 사신 건 알죠? 그거를 타고 어머님, 아버님이 예, 유라시아를 종단해서 슬로바키아까지 가는 게 목표래요. 처음엔 저도 되게 반대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재작년 전 작년이 됐어요. 예, 아까 아버님 얘기하는데 이렇게 눈빛이 막 소년같이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던 눈빛이랑 표정이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해보시는 것도 되든 안 되든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바람이 있다면 뭐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시죠. 건강하게 늘 즐겁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오케이. 고마워. 고마워. 전화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쉽지 않은 거 연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른 밥 먹어. 그저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 모든 자식들의 바람이겠죠. 아버님에게 여행이란? 여행은 뭐 함께 하는 자유다 이러시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이제 뭐 행복하고 느끼고 이런 보람도 있는 것이 혼자 해서 이렇게 끓여먹고 뭐 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아,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제일 크신 거네. 혼자서 생활하는 거 그걸 배워야 된다. 아니, 죽을 때도 같이 막걸리 안 먹으려고 그러면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이 먹기 싫은데 안 먹노? 먹으라 그러냐고 물으면 같이 먹고 같이 줘야 된대잖아. 이게 두 분한테 저희 집심에서 드리는 선물인데 자, 두 분이 어서 열어보십시오. 자, 두 분이 어서 열어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세요? 날란가? 해외 나가서 차 안에 이게 차량용 이동 그 금고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여권이랑 뭐 귀중품 이런 데다 넣고 다니시라고. 유럽 같은 데 나가고 그러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아무튼 두 분이 얘기하셨던 그 계획 수년 내에 충분히 준비하시고 충분히 준비하셔서 꼭 안전하게 이뤘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제가 다 벌써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차 몰고 슬로바키아에 딱 도착했으면서 그 가족이랑 만나는 그 순간이 계속 그려지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여행 잘 하시고요.